저는 공간 예술을 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공간 그리고 이제 현대무용이랑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콜라보레이트 하게 됐는데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랑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겹치는 게 많고 그런 사람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특히 예술이나 디자인 쪽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서로 만날 수 있었던 점 자체가 너무 좋아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와서 재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면에서 많은 것들이 겹치는데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주 아니면 또 세상 아니면 또는 사회에서 각자 독립된 다름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된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다른 개개인이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기만의 색과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하나된 세상과 다른 개개인이 존재하는 곳 사이에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위함 또는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에 대한 시각이 제일 중요하게 겹쳤던 것 같아요. 지금 메인 소재는 대나무인데요. 그래서 대나무 숲이라는 것을 통해 저희가 모두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원리나 어떤 특징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작에만 다 힘을 쏟아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몸만 때우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은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에서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구원 목사입니다. 행위예술적으로 풀어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사랑이 이제 로맨틱한 사랑이 있고 이제 모두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남을 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해서 좀 더 몸으로 풀어내려고 공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너무 잘 맞고 있어서 너무 재밌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같은 콜라보지만 각자 안에서 맡은 주제가 본질은 똑같은데 거기서 파생된 이제 또 다른 주제들이 각자 있어가지고 더 공연을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은영입니다. 저희 셋이서 사람에 대한 그 자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바디 페인팅을 맡았고요. 다른 이제 작업자분들은 더 비주얼적으로 재밌는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세 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공간 예술 같은 경우에는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비밀로 하고 싶은데요. 우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좀 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이제 사건이나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난 뒤에 세워져 있는 대나무를 제가 대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대중과 닮았다는 그런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디테일한 걸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돌아봄과 또 내다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